옷을 사러 옷 사러 왔어요. 그러면 시작하나요? 네. 네, 한번 축하하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울 텐데 어때요? 저 집에서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모습 봤죠. 똥 싸지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가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액션 하시고요. 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물건 뒤지고 있고. 물건 뒤지고 주머니 하나 넣고 이렇게 자기 할 일 하고 있어. 네.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 숨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잘 어울리네요. 번호 같은 거 있어요 혹시 뭐? 아, 죄송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사줬는데. 아, 그럼 내놔. 오케이. 네. 컷. 네, 됐습니다.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지금까지 브랜뉴 패치. 아 좋다. 아 주우씨 좋다. 아. 멀리 한번 보자 주우씨.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바쁘신데 아, 이렇게 신경 쓰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니요 되게 영광이에요. 네, 노래 너무 좋아요. 계속 들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희 선배님이 이제 헤어진 옛 애인의 시련을 겪어서 저에게 이제 제가 정신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정신 상담을 고민을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들어주면서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요. 알고 보면 이제 되게 반전이 있어요 스토리에. 사실 제가 TV에서도 되게 맨날 뵙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잘 쓰시고 그리고 아니요. 아 제가 여기 촬영장에 온다고 했을 때 저희 멤버 중에 라이미가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네, 라이미가 래퍼인데 꼭 산희 선배님께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마음은 어떠신가요? Unbelievable. 믿기지 않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언제 또 저한테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Thank you very much. 제가 듣자마자 아 이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까 얘기한대로 팔짱도 껴보고 막 건성건성 이야기 듣고 있다가 네. 한번 보다가 뭐예요? 오케이 좋아. 우리나라 최고 래퍼가 누군 줄 알아요? 산이 누구예요? 산이. 자 빠르게 방금. 산이 씨 아니신가요? 산입니다. 저분은 저분은 사인해드릴까요? 저분은 누구신가요? 아 저분은 네. 저분은 산이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전체 보면 둘 다 자세가 일단은 한쪽 방향 고정이잖아요. 아 좋다. 약간 못한다. 아 좋다. 와 짱이다. 원래 카메라 아니죠? 네. 네. 같이 연기해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잘했어. 네. 다시 가다가. 나 똥 싼다고! 하나, 둘, 하나, 컷! 오케이, 됐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일단
너무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선희 오빠 진짜 뵀는데 잘생겼어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멜로비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뭐 하시는 중이죠? 지금 이제 피곤해져가지고 이제 또 찍다 보니까 그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해서 워밍업 하고 있어요. 워밍업. 다 지금 피곤하니까요. 다 피곤하시는데도 다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정말 좋은 분들이랑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저도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제! 약간 비웃음이다. 와! 결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곳은 갑자기 어느 일로 행차를 하셨나요? 아, 오늘 산이 뮤직비디오 찍는데 응원차. 의상 같이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비밀입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까진 아니더라도 마음 자체가 괜찮아요. 가죠 그냥. 랩 한번 갑시다. 자 카메라. 보아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고생하셨습니다. 아, 살아있다. 베리굿. 오늘 되게 긴 하루였는데 날씨도 다행히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되게 좋았고 뭐 오늘 너무 많으신 분들이 다 아침부터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 이거 노래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뭔가 생각해서라도 되게 정말 잘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Brand new music, baby.